태고종 제주 공덕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. 제주 공덕사가 지난 9일 매주 한 차례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진행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후원했습니다. 공덕사 주재의 현서 스님과 김진국 회장 등 공덕을 짓는 사람들은 정성으로 준비한 떡국과 닭볶음탕 등을 300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. 현서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건강과 행복을 축원했습니다.